안녕하세요. 치대생 김실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석고와 알지네이트 인상제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스펙을 하나하나 뜯어본 좀 지루한 영상이었다면 이번엔 밀도 있게 실습 결과물부터 알아볼게요. 알지네이트 결과물은 다음과 같진 않고요. 수분 관리 안 하시면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다음은 경석고 결과물입니다. 진단 모형이나 정밀 주형이 필요하지 않은 상대 악궁에 사용해 줍니다. 초경석고는 이렇습니다. 팽창률이 가장 적다 보니 보철물이 적합되는 정밀 주형에 사용합니다. 화이트스톤은 교정장치용 캐스트를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마지막 플라스터는 여기 경석고와 초경석고 결과물과 교합기에 연결되는 부위에 사용되었네요. 그럼 이제 팁을 드리고자 해요. 다섯 가지. 첫 번째, 파우더 보관할 때는 저온에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세요. 보관만 잘해도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보관 상태 확인하고 사용하기. 두 번째, 물 온도는 23도가 적정입니다. 하지만 숙련되지 않은 학생들은 차가운 물을 권장합니다. 작업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세 번째, 혼수비를 꼭 지키세요. 혼수비만 지켜도 실습 두 번 할 거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번 영상에 나온 다섯 가지 파우더들은 물의 양을 조절해서 물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물을 많이 넣으면 흐름성은 좋아지지만 물성이 약해져요. 그리고 경합 팽창도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섞을 때 좀 튀고 떨어지더라도 미친 듯이 균일하게 섞어주세요. 잘 섞이면 실습물이 잘 나옵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당부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통 석고가 슬러리 형태일 경우 하수로 흘려서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배수관을 막거나 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굳혀서 쓰레기통에 버립시다. 요약입니다. 석고별로 사용할 때 정확하게 스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사실만 기억해 주세요. 석고는 플라스터 제외 대략 100g에 24ml의 혼수비를 가지고 30에서 60초 혼합하며 주입 후 40분 이후 정도에 분리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 지금까지 잘 보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We don't burn it down.